뒤에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진짜 이게 끊어지잖아. 뚝뚝 끊어지잖아. 한번 더. 어. 거기에서 컨트롤 다 같이 해봐. 잘 집어넣어서 컨트롤 잘 컨트롤. 그러니까 이거도 지금 봐. 가다가 말면 동욱이가 어차피 못 쳐. 그냥 가. 그냥 빠져도 되니까 가. 그런 말 해서 동욱이가 앞으로 들어오니까. 컨트롤. 가다가. 컨트롤. 자, 사이드로 가면 가. 그럼 여기 동욱이 있잖아. 둘. 하나. 이제 동욱이 하면 가. 어디로 갈 건지. 둘. 자, 여기 갔으면. 둘. 들어오고. 둘. 준비. 또. 들어오라 해. 둘. 우후. 둘. 준비. 둘. 준비. 둘. 준비. 이런 거. 둘. 그렇지. 둘. 준비. 둘. 준비. 둘. 우와. 둘. 준비. 둘. 컨트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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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급해져 사람이.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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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갑자기 급해지는 거. 그렇지. 갑자기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혓바닥에. 앞사각 좀만 해줘봐. 네가 이렇게 쳐버리면 더 빨리 가고 빠지는 볼도 빨라진단 말이야. 어. 근데 너가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치지 말라고. 너 이렇게 뭔지, 치고 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어, 너 지금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든 우리 팀이든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공을 쳐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둘 다 준비를 못해. 빨리 보내면 더 빨리 날라오는데 빨리 보면 준비하기 전에 공이 날라오고 오게끔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 하다가 둘 만약에 찬스 잡았으면 빨리 가다가 죽이고 공욱이야 밀고 들어오면 나는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된다. 공을 죽이고 다시 잡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빨리 들어오면 누군가는 공을 죽여.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하나 밀린다 그러면 내가 죽이잖아. 그러면 다시 가서 컨트롤하고 또 우와우 준비. 이렇게 공을 죽여야 되는데 빨리만 가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빨라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다리가 많이 가야 되는 이유도 이런 컨트롤 하려면 다리가 가야 돼. 어,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해봐. 미안한 만큼 공격을 되는 건 다른데 얕게 해줘봐. 오케이.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어? 아니. 그냥 천천히 컨트롤하는 게 다리가 느려지잖아. 다리 빨리 움직여. 다리는 빨리 움직여. 다리는 계속 빨리. 다리. 자, 다리 빨리. 둘, 준비. 다리 빨리. 둘, 준비. 아, 야. 아, 너무 보이잖아. 아, 방금 진짜 돌아가. 방금. 아, 진짜야? 진짜야? 근데 신발 굽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배드민턴 하기엔. 농구하면서 이게 좀 사이즈 할 때 많이 너무. 너 돌아갈 것 같아서 일부러 놓은 거야? 아니 뭐 스폰 해주는 사람 없어요? 빨리 광고 따 지금. 스폰. 본인은 좋은 거 신고. 여기 롤렉스 신었네. 야 나이키 보고 이상하다. 아 롤렉스 나이죠. 롤렉스 스폰. 싸게 안 돼. 사이즈 몇인데? 이거 65. 어, 동욱 김동욱 코치님이랑 사이즈 똑같네요. 그래요? 나도 네. 내가 하나 줄게. 아니야. 내가 준대. 하나 준대. 빨리 받아 지금. 내가 줄게. 약속. 이제 영상 잘 찍어놔. 어떤 걸로 줄까? 어떤 거 원해? 이거. 오케이. 이거 줄게. 진짜로? 색깔은 달라도 되지. 아니, 줄 때 받아요. 줄 때 받아. 나 줄게. 그럼 나 줘. 싫은데? 아빠 열심히 다리 괜찮아? 자 하나 둘 하나. 그런 거 컨트롤하는 거 지금 연습하는 거야. 공을 천천히 줘볼게. 천천히. 아 오케이. 레벨을 많게 드릴게. 준비 안 하는 거야. 준비했는데 준비한 거보다 빨리 온.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하나, 자 천천히 줄게. 둘, 준비, 둘, 준비, 둘. 자, 준비, 오케이, 안 되잖아. 둘, 준비, 둘, 준비, 준비, 둘, 준비, 둘, 준비, 둘. 뜬다. 이러면 끝난 거야. 준비, 나가리야. 둘. 방금 중간에 한번 떴잖아. 나 바로 나가리야. 왜 뜬 거야? 어? 컨트롤 못했어. 잘못 쳐서 뜬 거지 뭐. 열심히 쳤는데? 열심히 치는 게 잘 쳐야지. 잘 쳐야지. 잘 쳐야지. 막 자꾸 이렇게 이런 볼들이 나온단 말이야. 죽여야 되는데
성호야 얘기했잖아. 네. 볼 죽이라고. 내가 붙어있나? 근데 네가 이렇게 날려 스윙이. 제가 붙어있나요? 그래서 그런가? 공이 탕탕탕 맞아 지금. 어. 느낌이 막 풋드라이브해도 이렇게 쭉 뭔가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친다니까 진짜. 진짜 이렇게 줘 진짜 이렇게 친다니까? 그러면 날아서 쫀다니까? 이거 빨라서? 그리고? 어? 쫀다니까 아무튼 아 내가 쫀다고 어 빨라서 이게 이거는 볼 스피드를 못 쫓아 공을 막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막 놀래가 꽂히는 거야 막 공 날라오면 진짜 이렇게 신나요 진짜? 아니 진짜 이거 구독자님들이 판단해 줄 거 진짜 판단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잘 죽여놔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막 이렇게 막 가다가 공을 이렇게 죽여야지 그래 내가 준비를 하지 다음 태포 언제 올려요? 언제 피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이게 빨라야 되는 거지 느낌 그러니까 공 치는 느낌을 봐 이렇게 하다가 하나 막 느낌을 푸싱하러 가려다가 이 공을 안 되면 죽이고 이게 죽여야 되는데 푸싱이랑 같이 가야 돼 푸싱이랑 이거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공을 때린다고 자꾸 때리면 더 빨리 날라오지 그러니까 때려야 될 땐 때리고 죽여야 될 땐 죽여야 되고 그 기술 문제 아니면 뭐 약간 반응 속도 문제 근데 너 안 해봐서 아니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아직 그런 컨트롤을 왜 컨트롤 하는 거나 뭐 이런 숏드라이브 하는 거 제대로 배운 적 없죠 해봐 그 이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요 일단 집중 하면서 느껴지 잘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밖에 없어 답이 없어 다리 잘 자세 낮춰 둘 자세 낮춰 둘 다리가 같이 안 움직여줘 지금도 안 와 어 다리랑 같이 움직여 자세를 낮춰. 야, 따라가서 죽이면 또 준비. 이러면 빨리 준비. 자, 준비. 내가 빨리 보내면 컨트롤 이런 건 준비. 컨트롤 된 건가?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거 있지. 그 우리가 뒷사각을 하게 되면 라켓이 어느 정도 와야 될 부분에 이렇게 빼놓고 있어야 되는데 넌 지금 컨트롤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하다 여기 오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네가 진짜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쪽 와야 되는 쪽 부위야. 네가 몬 쪽이나 아니면 와야 될 퍼센티지가 높은 쪽에 라켓을 좀 빼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고 가운데 이래 버리면 다 놓친단 말이야.